정혜인이 마스크를 벗고 미소 지으며 팬들의 편지를 직접 받아들다 행복한 순간. 어제 방콕에서 성황리에 팬미팅을 마친 정혜인이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팬들과 달콤한 상호작용을 나눈 직후라 그런지 밝은 얼굴로 팬들을 맞이한 정혜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는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 편지를 받고 멈춰서서 손을 흔드는 등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이는 방콕에 도착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했지만 이번에는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자 하는 듯 보였다. 그의 미소는 팬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듯 더욱 빛나 보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어젯밤 팬미팅에서는 감동적인 장면도 목격되었다. 팬들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인 정혜인의 모습은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혜인은 팬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달려가는 배우로 유명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방콕 팬미팅과 공항에서의 모습은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혜인의 팬서비스는 단순한 미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팬들과 소통할 때 단순히 얼굴을 보여주거나 인사를 건네는 것 이상으로 진심을 담아 대한다. 정혜인의 이러한 성격 덕분에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끼며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 정혜인의 귀국 여정에도 수많은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가세요 라며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그의 방콕 팬미팅 영상과 사진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팬들은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혜인의 팬미팅, 감동의 순간들. 이번 방콕 팬미팅은 정혜인에게도 팬들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팬미팅 내내 정혜인은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정을 가득 담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그리고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팬미팅이 끝날 무렵, 정혜인이 팬들을 향해 늘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여 감사를 표할 때 팬들의 환호가 더욱 커졌다. 특히 팬미팅 중간에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감동을 받은 정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을 고스란히 즐겼다. 팬들이 준비한 손편지와 영상이 상영되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팬들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낀 듯 그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기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혜인의 팬사랑이 주는 따뜻한 감동. 정혜인은 팬들 사이에서 항상 팬바보로 불린다. 팬들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팬미팅과 공항에서의 팬서비스 또한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직접 다가가 편지를 받는 그의 행동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정혜인은 이전에도 팬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유명했다. 촬영 현장에서도 팬들을 챙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팬들은 그가 연기자로서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정혜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이번 방콕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혜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차기작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며 팬들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이벤트 또한 꾸준히 계획 중이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팬들에게 다가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혜인의 이러한 팬 사랑은 그가 왜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지를 보여준다. 팬미팅을 마친 후에도 공항에서 한 팬 한 팬에게 다가가며 편지를 받아주는 그의 모습은 그가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전해지며 그의 여정에 더욱 많은 팬들이 함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그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차기작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팬들과 함께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연기로 보답할 정혜인의 행보에 많은 응원이 쏟아질 것이다. 정혜인,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다채로운 모습들과 팬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기대해본다. 정소민, 꿈처럼 아름다워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며 관객을 매료시키다. 정소민을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속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변에서의 일상적인 순간들은 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푸른 바다 배경 속에서 정소민은 현실 속 꿈 같은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는 전혀 긴장감이나 근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정소민은 편안하고 가벼운 복장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매력적인 모습을 자아내며 놀라울 정도로 여유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팬들을 열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감탄과 함께 비슷한 해변 여행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바다의 자유와 낭만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초대와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정소민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수천 개의 댓글을 남겼고 일부 팬은 아마 바다도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흔들렸을 것 이라는 유머 넘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정소민은 팬들과 그녀의 순수하고 청순한 매력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순간이 그녀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인 이유를 알기에 충분합니다.